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란 터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도 신앙생활도 위태로워졌고, 세계는 여전히 고통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난한 이들, 그 가운데에서도 더 가난한 이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 또한 그 아픔을 함께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남아메리카 페루. 수도 리마 변두리 빈민 지역 빠차카막 만차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공동체. 오늘은 식품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어떤 고난도 꿋꿋이 이겨냈던 그들이었지만 처음 마주하는 감염병의 위협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가난인데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밥좀 달라고 와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 또 더 달라고 야단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저희가 다 만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죠. 우리가 이러다가 사람들 만나면서 마스크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제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감염보다 공포스러운 건 빈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봉쇄와 통제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처음 일이 일어났을 때인데 할머니가 그 감자를 사러 왔는데 돈이 없어. 감자를 제가 사드리고 나서 아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할머니나 아저씨들한테 교통비를 대주는 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은 뭐 배고프니까 일단 페루는 통행금지도 있었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밖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피아나 란초아에 있는 가톨릭 학교 교장으로 선교하고 있는 살레시오 수녀회 김길의 수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지역 주민들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아졌고 코로나19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없고 일일 노동자들도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공통된 어려움이었겠지만 성당과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었고 정말 성사생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도시 빈민지역 말라떼. 코로나 발생 직후 내려진 락다운을 한 번도 푼 적이 없었던 필리핀이었지만
하루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빈민 지역은 노숙인들로 넘쳐났다. 마닐라 대교구 말라떼 성당에서 선교하고 있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지광규 신부.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선교사제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큰 두려움이었다. 제가 이 말라떼 성당 오기 전에 잠발레즈에 있는 이바교구에 있던 한 본당에 있을 때 장례미사를 치러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3,000명, 2,000명씩 이렇게 매일 나오던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그 지역에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 그 지역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봉쇄된 지역인데 신부님이 왔다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가서 장례미사를 치르는데 사실은 미사를 하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아, 이렇게 미사하다가 바이러스에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제 사제니까 성사를 해줘야 되고 미사를 해줘야 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하면서 내내 내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을 관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알려주고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단지 뭐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제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많았어요. 이러고도 내가 사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께 불평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자신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선교사로 와 있는지 가장 힘들 때 과연 내가 교우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것 같았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약한 마음이 들고 무력감에 힘들어질수록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성체 앞에서 주님께 답을 구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안에서 그냥 무서움 때문에 밖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의 무서운 모습들을 계속 울타리 안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다 보면 사실 무서움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기 내게 한 것은 바로 선교지의 주민들이었다. 페루에 있으면서 정말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수임들과 함께 협력했고 또 청년들과 협력하면서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또 십자가의 기도 같이 하고 성시와 그리고 또 피정도 같이 하면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진 그 체험으로 다시금 두렵지만 코로나로 두렵지만 다시 저희가 용기를 내서 정말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갇힌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제 자신 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밖으로 나갈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 도움을 줄 때 정말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소중한 선물을 저한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저에게 주신다라는 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걸어갈 때마다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신해야 하는지 또 지혜와 용기를 하느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페루의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들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생활 환경과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각자의 용돈을 털어 식료품을 구입했고 여기에 수도회 관구와 총원, 여러 지인들의 후원금이 더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식량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실 수녀들이 산 언덕을 다니면서 그 감자 할머니, 감자를 살 수 없는 할머니 생각 때문에 감자를 사고 쌀을 사서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식물을 식량 나눠주기 한 것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했던 것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기도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식량을 나눠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좀 더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 같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 페루 안에 있는 또 그들의 문화에도 조금 더 한 단계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신앙생활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은 기도생활과 성지연시를 통해서 또 여러 게시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문 앞에다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기도 하고 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목주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굶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했다.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까지 한국에서 은인들이 혹은 별청이 구연천 국사재단에서도 지인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또 일용품 하다못해 그 이동식 수도꼭지가 달린 물통을 나눠주면서 형제일을 실천할 수 있었고 필리핀 말라떼 성당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무료급식을 이어갔다. 미사를 하지 못하면서 줄어든 재정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일 1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오랜 기간 미사를 드리지 못해 지친 신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도 생각해냈다. 처음으로 신자분들이 없는 성당에서 부활 미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우분들이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주간 내내 차를 한 대 빌려서 온마을을 다니면서 성체 거동을 하면서 교우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체 거동을 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느님을 향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함께 성체 거동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었죠.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지내온 1년 반.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다. 함께 사랑을 나누어요. 사실 무료급식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양의 야채를 썰어야 했고 거의 저희가 300명 정도를 매일매일 그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뜨거운 불 앞에서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눈을 팔면 또 칼에 손가락을 비기도 하고 또 뜨거운 냄비에 팔을 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아야 아야 그러면 저희는 농담식으로 이번엔 누구 차례? 누구야 누구? 하면서 사실 아프긴 했지만 사실 농담식 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골롬반 친구신 분님이 있는데 그분은 미얀마에 계세요. 음식에 대한 그리움, 한국적인 그리움 때문에 혹시 저에게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 마닐라에 오고 나서는 이 주변에 그 배달은 가능하니까 한국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서 그 신부님 위해서 먹방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대리만족 한 것도 있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도 있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거나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연락을 주고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교회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선교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선물. 절망 속에 핀 희망의 꽃이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코로나로부터 선교사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 하느님의 사랑. 주님께 의탁하면 이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다. 정말 주님께 매달렸죠. 매달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라고, 저희와 함께 계셔달라고 그 마음의 무장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를 이끌어주셨는가를 저희가 참 많이 깨닫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신앙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힘들 때 함께함으로써 더 강해지는 형제에도 꽃을 피웠다. 너무 기뻤던 것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제에 더 많이 느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예수님과 많이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정말 혼자 수녀님들을 서로 번갈아 돌보면서 형제애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 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선물 받았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러한 용기를 하느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하느님께도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행복했고, 근데 그 행복은 바로 선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내 가난이 그 가난이 나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선교사로서의 첫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기도 했다.
팬데믹 시기에 저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 증거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수도자로서 지금 내 자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내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깨닫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또 배려할 줄 아는 시기였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집보다 더 어려운 집이 있으니 그 집을 도와주고 자기가 식료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사제들이 교우들을 그리워하고 교우들은 사제들을 걱정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필요함, 서로가 기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는 뭘 서로 간에 거리를 둬야 되고 떨어져 지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웃었으며 늘 함께였다. 주님과 함께 우리 힘을 내어서 파이팅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 기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분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파이팅!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한 발짝씩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용기를 내서 순교정신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파이팅! 코로나19로 힘겨웠던 시간들, 어려움을 통해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보낸 시간들은 희망이란 선물로 다가왔다. 그 희망은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이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안했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행사 문을 열며 보셨던 선교 영상에 아마 많은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매년 CPBC가 선교 영상을 제작해서 해외 선교의 의미를 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제작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께 부탁을 드렸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 감사드립니다. 길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희망을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올해는 특히 전 세계에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힘을 확인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파견하신 하느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교사 여러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대전교구 한정현 주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으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2년이 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대륙의 선교사들 모임에 제가 직접 참석할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세계 각 나라 시간은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쁨과 보람, 아쉬움과 아픔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안락한 고국을 떠나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한 선교사의 삶으로 새롭게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선교지 삶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내적 성장이 힘을 얻습니다. 선교사들만이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느님 사랑의 축복을 보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선교사들에게 한국교회는 좋은 신발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시청하고 계신 신자분들께도 청합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처럼 늘 기도해 주십시오. 먼 곳 가난한 하느님 백성에게도 닿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랑이 하나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공감하시며 좋은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기도로 늘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릴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이미 아마 많은 선교사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인사 나누셨겠지만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신임 총무로 되신 김동원 신부님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해외 영상을 통해서 뵀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평화방송에서 해외 선교에 관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 게 너무 많이 재방이 됐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지금 영상을 신청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께 제가 총무는 여러분들과 같은 선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한국과 소통하고 또 한국 교회가 소통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은 함께 의견 나누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영상에서 신자들의 삶에 굉장히 푹 스며드셨던 신부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총무님으로서 또 많은 활약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분들 대표에서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이 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선교지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셨던 얼마 전까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너무 제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남수단 룸백교구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원교구 이상관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휴가차 오셨다고 했나요? 네네, 휴가차 왔습니다. 아, 이야기 조금 이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테말라에서 6년간의 선교를 이제 마치고 막 들어온 유동철 리노 서울교구 신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유동철 신부님도 작년 홍보 영상에서 제가 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 신자들이 신부님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요, 벌써.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가끔씩 네. 연락이 오고는 합니다. 그렇게 네. 또 계속 네. 연락을 하고 계신구나. 네. 선교사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선 에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5년 되었고 대종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텔 팔마 선교사님은 수녀님 아니시고 수도자 아니시고 평신도로서 네. 선교사로 먼 나라에 오셔서 선교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이따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네. 우리 마지막 신부님까지 소개하고 네. 이야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지목구에 파견되어서 지내고 있는 홍정수 베드로 신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몽골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신부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몽골에 들어갔고요. 네.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국경이 봉쇄되면서 못 들어가고 네, 그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이 묶이신 네, 상태네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마 신자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특히 아이들 나오고 또 가난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올 때 저희 그 본당 구역에 있는 아이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서 약간 이렇게 눈 끝에 눈물이 좀 고일 뻔했어요. 네. 잠깐 나오셨다가 못 들어가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나오실 때 상황이 아마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네, 네. 제가 언어 그 연수 기간을 끝내고 막 제 본당을 맡았을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몽골 정부에서 모든 종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 달 일정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제 몽골의 국경 봉쇄, 그리고 항공 폐쇄. 그리고 제 비자 만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거의 지금 1년 8개월째 한국에서 제 몽골을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지 아직 기약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좋은 희망들이 보이는데요. 네, 11월쯤에는 아마 제가 원하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철 신부님께서는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선교지에 계시다가 돌아오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상황을 계속 같이 사시다가 오신 건데 어쩌면 네. 그런 그쪽의 상황을 또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 3월 중순쯤에 네. 코로나가 과테말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부 락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당 문도 닫아야 했고 네, 저희도 통금, 아까 페루에서 영상에서 나왔던 페루의 상황처럼 저희도 통금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하얀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하얀 깃발이요? 네, 하얀 깃발을 들고 있으면 자신을 도와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원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 그런데 그런 분들께 모두 나누어 드리고는 싶었지만 그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 성당 차원에서 원래 건축을 진행하던 중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던 그 자금을 좀 돌려서 네, 가난한 분들에게 아까 페루 영상 때처럼 쌀, 옥수수, 콩 이런 주식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요리하는데 필요한 뭐 기름이나 깡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마을 안에 있는 분들께 더 가난한 분들께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사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는 올해 5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후임 신부님이 계셨어서 이렇게 잘 넘겨드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에스텔 팔마 선교사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본 곳들이 가난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네. 그런 곳들로 많이 네. 선교를 떠났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오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네, 저 두 가지인데 저 하나는 일단 저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단 그 한국에 왔고 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이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끔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가치관 더 분유롭고 더 기쁨 있고 오히려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 만나면서 한국에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고 마음이 가난하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 청년들 만나면서 정말 가난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분유로운 한국 안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거는 나에게는 진짜 보람이 많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네. 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사람들 물어봐요. 왜 왔는지. 한국은 다 있는데 뭐 선교사 필요 없다 할 때도 많고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그 겉모습만 본 거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뭐 치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희망 필요한 것에는 하나님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여기 청년이나 청소년과 함께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똑같은 네. 선교네요, 그러면. 맞아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네. 말씀을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는지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20년 넘게 사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깐 상상해 보았어요. 이상권 신부님. 네. 남수단에서는 코로나 위험이 느껴졌던가요?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작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졌을 때 남수단 정부도 성당의 미사 금지시키고 사람들 모이는 금지시켰어요. 저희도 한 4, 5개월 정도를 미사를 공동체 미사를 집전할 수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성당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몰래 모여서 하고 있나 검시도 감사도 하고 그랬을 때는 좀 뭐랄까 막 와닿았어요. 사람들도 그런 걸 느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거의 코로나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실 락다운 시절에 몇 달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찾아와서 신부님 코로나 끝났습니다. 제발 성당 오픈하고 우리 미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다고. 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정부 지침 따라서 이제 그 오픈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청년들이나 신자들의 마음을 그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지역은 좀 시골이라 사람들 보면 거의 코로나가 없는 듯이 사실은 살고 있어요. 아무도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편하게 만나고 마스크도 악수하고. 안 쓰고.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홍정수 신부님, 네. 몽골 계실 때 어떤 그 상황을 그래도 알고 느끼고 오신 거잖아요. 신자들 중에서 확진이 됐다거나 그런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전과 다른 걸 많이 느끼셨나요? 사실 몽골에서 있을 때 만났던 그 신자들 중에 최근에 몇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전화하거나 메시지로 물어봤을 땐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줬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몽골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 좋게 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매일 2,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실 32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 인구수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엄청나게 네. 큰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더 좀 의아한 것은 이제 이미 70% 정도 되는 국민들이 그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 백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백신을 믿고 너무 네. 이렇게 그 격리 수칙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킨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 그래서 좀 몽골에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스테르 팔마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엄청난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스페인어로 된 채널들이 또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계시면서 한국 청소년들도 선교를 하시지만 또 스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아, 저 3년 4년 전부터 청년들 활동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거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 그렇죠. SNS 안에서 네. 그거는 새로운 대륙 같고 되게 제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박연 받은 것처럼 네. SNS 무슨 도구가 아니라 무슨 찬조가 같아요. 사람들 거기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네.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은 한국은 유행이잖아요. 뭐 BTS도 유행이고 한국 음식도 유행이고 뭐 무슨 시리즈 이런 거 다 네. 유행인데 그 스페인 청년들이나 남민 청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는 아 그렇게 기회를 삼아서 진짜 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페인 청년들이나 남미 청년들 그 가톨릭에 대해서 네. 말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가톨릭 문화, 가톨릭 네. 뭐 언어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4년 전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콘텐츠를 네.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저는 뭐 프로페셔널 아니지만 그냥 놀면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 여기 오면서도 스페인 청년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되니까 재밌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 선교의 방향이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면 스페인 청년 입장에서 어떤 걸 느낄까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내시나요? 성령님은 살아계시죠. 성령님을 들으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남수단에 선교하시면서 가장 힘든 거 꼽으라면 뭘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보다도 항상 있어왔던 부족 간의 다툼, 또 마을 간의 싸움. 기억나요. 성당 앞에 칼 안 됨, 총 안 됨, 여기는 하느님의 집임. 이 네. 편말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 그런 싸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심지어는 저희 본당의 청년 한 명도 그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시의 그 시신을 찾으러 신자들과 갔다 온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사실은 마음도 아프지만 두려움도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보다도 그런 부족 간의 다툼과 복수전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가장 힘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동철 신부님 이제 네. 임기를 마치고 오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 꼽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런 나눔을 많이 했었는데 과테말라는 이제 마당에 닭이나 뭐 이런 걸 놓아서 기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몇몇 신자들은 우리 닭이 계란을 낳았다고 갖고 와서 네. 네. 신부님 계란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갖고 따뜻할 와서 때. 네. 갖고 와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이 여전히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네.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고 네. 이들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기도를 엄청 많이 네. 하시겠네요. 예, 많이 해야 됩니다. 못 가고 계시니까. 네. 아, 네. 네 분 계속 계셔주시죠.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더 나누도록 할게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선교사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제11차 해외 선교의 날. 여기서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그 시간에 앞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작은 노래 선물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특별히 이 노래가 작은 위로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아름답기를 언제나 웃음짓